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생자 한 명당 책정된 위자료는 2억 원입니다. 판결 내용과 사유, 유족들의 반응을 오늘 선고 공판을 현장에서 취재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년 10개월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유족들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전제 위에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신속한 조치로 승객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교신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해양경찰이 초동대처 실패와 부실한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청해진 해운의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화물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해 구호조치 없이 퇴선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청해진 해운의 업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국가와 청해진 해운은 희생자 한 명당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희생자의 부모에겐 별도로 각각 4천만 원의 위자료를, 형제 자매와 조부모에 대해선 각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희생자 부모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우가 많아 대략 6억 원 안팎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걸로 예상됩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법정을 가득 메운 유족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판결에 대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 판결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기자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보고 필요한 분석도 하고 더 필요하면 2심에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송엔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인 2명 등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단원고 희생자 유족에 대해선 평균 4억 7천만 원 정도의 배상금과 국가 위로금이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라서 부담을 이제 많이 느끼고 또 여러 증인도 신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증인신문을 통해서 한다는 진실 규명한다는 것도 좀 단기가 있거든요. 자식과 가족을 잃는 대가로 돈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말입니다. 유족들은 오늘 판결에 대해 그야말로 사고 책임에 대한 것만 다툰 것이라며 정부의 사건 은폐나 진실 탄압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법정 다툼을 계속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